전 사실 유자의 저런 순박한 표정이 만들어진 거다? 그렇게 제가 뭐 속단할 수 없죠. 아, 네. 아니 실제로 만났는데 진짜 저래요. 와, 어,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착한 사람 안 좋아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아, 리스펙하죠? 네. 전, 전 시즌은 안 보셨나요 혹시? 어? 어, 나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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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홍콩가구요! 방송 출연! 예! 조미더머니 나올 줄이야. 뭐야? 아 제가 사실 그 쓸 거면 저도 나오게 해달라고 살짝 아, 얘기했는데 역시 INTJ 나온 발상이네요. 유자 화이팅! 아 유자 탈락인가요? 아 네. 하지만 탈락한 래퍼들은 또 이제 아는 척 안 하겠지? 저요?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원래. 제가 지금 탈락한 래퍼들 다 만나고 있습니다. 스윙스? 문 스윙스? 어 근데 되게 샤프해지셨어요. 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? 저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. 제가 봤을 때 스윙스는 그냥 오직 자기의 이유인 것 같아요. 자기와 관련된 그냥 자기가 저렇게 틀을 깨고 싶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외부 요소보다는 그리고, 개인의 참가자로 완전한 네, 네. 그리고 모르겠어요 스윙스를 그래도 뭐 일적으로 오랫동안 봐오고 만나왔던 사람으로서는 그게 이해가 돼요. 아 저분의 성격과 네, 이런 의지와 이런 걸 봤을 네, 때 네. 아 이러면 그냥 보여줬으면 좋겠어. 뭘 네. 이렇게 아니 지금 자꾸 뭘. 딱 거기네요. 이거 하고 이제 마지막에 1화 마지막에 스윙스 랩하는 거 나오는 근데 나는 랩도 괜찮겠다고 보는데 네 스타일이 독특하고 재밌으면 합격 확률이 오히려 더 높은 것 같아요. 잘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 뭐야 포크보이인데? 슈퍼스타 K 느낌이네. 아니 이 사람은? 아니 근데 한때 되게 인기 많았어요. 원슈타인님도 나오셨네요. 어, 나 원슈타인 실물 처음 본다. 저랑 같이 뮤직비디오 찍은 적이 있거든요. 어... 라이브도 진짜 잘하시고 어... 실제로 부르시면서 조용히 때... 해주세요. 좀 네네 알겠습니다. 그래서 노래 참 잘하신다. 여기서 외친 난 힙합이 아니어도 너보다니 이게 근데 안정적으로 했네. 어떻게 생각해요? 되게 여유롭게 자기 네. 스타일 색깔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나는 이런 거 합니다. 어, 약간 평양냉면 같은 스타일. 네. 이게 내 맛입니다. 이렇게. 어. 뭔가 확실히, 무리하지 않고. 이게 뭐냐, 어, 확실히 뭐냐면은 좋은 거는 다 비슷해. 느낌이 비슷해. 딱 안정적으로 잘 여유롭게 보여줬어. 네. 그 스타일. 되게 뭔가 여유롭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아, 크리스 스타 왜 자꾸 보여줘? 데뷔 되게. 아, 진짜. 한때 소울코퍼니 황태자였는데 무시해? 무시하냐고 지금.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뭔가. 아, 네. 밖에서는 되게 리스펙인데 쇼미에서는 뭔가 초라하게 나오는 그렇죠. 그리고 그 낙차가 클수록 엔넷이 원하는 그림이겠지. 근데 아이돌 래퍼들로 이제 지금 또 묶어서 나올 것 같은데요? 약간 어 이거 되게 좀 날카로운 평이다. 랩 액팅 관련돼서요. 아까 그 약간 아이돌 래퍼가 여러 명 있으면 아. 아이돌 래퍼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창빈이 약간 주인공이 되는 아이돌 래퍼라고 좀 무시하려고 하는 그 그림 자체도 좀 오래된 것 같아요. 그쵸. 네. 안병우. 다 알고 있어. 미리 본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그 안병우 사건 아세요? 몰라요. 인터뷰하다 뻑해가지고. 아. 이걸 아는데. 이게 그, 말 실수예요? 하면서 어. 이제 화난 거죠, 사람들이. 네가 뭔데? 이러면서. 그래? 근데 그게 다들 욕하니까 더 욕하는 것도 있지 않았나 저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저 태도를 싫어할 수 있어. 네. 그건 충분한데 마치 저거는 뭐 선을 넘었다 혹은 어떤 잘못을 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. 네. 그래. 그냥 싫어할 수 있는 거지. 근데 한번 그런 여론이 되니까 네. 막 짤도 나오고 계속 아마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요즘 그런 게 워낙 심해가지고. 그러니까. 약간 옛날에 노토리어스 키드 떠올리게 하네. 도끼가 예전에 그 이름 써고 피치 올리고 저렇게 그리고 저렇게 래퍼들 중에서는 말하는 톤이랑 랩톤 완전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. 네 저런 사람들 좋아해. 어 스카이 민혁? 응. 딱 길이보이 텐타, 스타일인데요. 텐타시온이야? 저는 그 스카이 민혁이 저렇게 미친 듯이 하는 그 캐릭터가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. 그 랩하우스에서도 나왔고. 아 근데 지금 보니까 네. 완전 저거는 연기가 아니라 정말 주눅이 안 드는 네, 진짜. 거잖아 정말. 저, 근데 저게 앨범에 다 담겨 있어요. 그러니까 나 성공할 수 있어 하면서 계속 랩하는데 저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스카이 민혁. 코코몽이 뭐야? 코코몽 모르세요? 어. 아 진짜 모르세요? 아 진짜 모르지 그러면 어. 앞으로도 알 생각 없어요. 설명하지도 마세요 저한테. 네 알기도 싫으니까. 코코몽 팬이 쇼미더머니 팬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. 코코몽이 뭔데? 야 뽀로로 같은 거죠 약간. 대수를 따라 하느냐고 쇼미더머니
막 끝났어. 맥없이 그냥 사라지는 코코모. 좋았지 무대. 아 근데 저는 머시베놈 쇼미더머니 8 탈락자 중에 제일 잘 된 것 같아요.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그거가 진짜 최고 아닌가요? 요즘은? 그쵸. 중요한 거는 머시베놈 랩을 잘한단 말이야. 웃기는 것만은 안 돼요. 네. 그러니까 완전한 기본기를 다 갖추고 네. 거기서 가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가요? 그쵸. 이해 잘 하나요?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어? 두고 보자. 답해 보자. 근데 박자 계속 있어요. 아. 잘하잖아. 네, 진짜. 와. 재밌는데 잘하는데 재밌는데 잘하는 게 진짜 어렵지 그쵸. 않나요? 아, 넌 다음 해보자. 넌 다음 해보자. 두고 보자. 다음 해보자. 진짜 멋이 뱉네요. 아.